자, 이번 시간에는 그 D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DC는 디바이스 컨텍스트의 약자인데요. 아, 주로 이제 이 DC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그 아웃풋을 담당하는 그 하드웨어 장비를 의미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를 그리고 그다음에 내부에 버튼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최종 결과는 어디에 출력이 되어지냐면은 모니터에 출력이 되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 모니터는 뭡니까? 장비죠. 장비 중에 아웃풋 기능만 가지고 있는 장비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모니터가 예전에 CRT라는 걸 사용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LED도 있고 LCD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AMOLED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 모니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또 DPI도 다 다르죠. 예전에 뭐 72dpi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300을 넘는 그러한 그 모니터 장비들도 있어요. DPI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모니터를 이 버튼을 10 곱하기 10픽셀에 이미지를 여기다 그려라라고 했을 때에 실제 프로그램 레벨에서는 10 by 10이니까 10 곱하기 10에다가 RGB에서 뭐 3에서 메모리적으로 보면은 뭐 300개의 메모리만 있으면 될것 같죠. 그쵸. 그래서 이 300개 메모리를 이 모니터에다가 복사를 해주면, 아, 10 by 10 그려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니터마다 DPI가 달라서, 이10 by 10이라는 요 픽셀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때에, 어떤 모니터는 300개의 메모리를 사용하지만, 어떤 것들은 3000개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즉, 하드웨어마다, 10 by 10이라는 픽셀 이미지를 표현하는 과정이 데이터적인, 그 메모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다양하다는 겁니다. DPI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그 화소가 그 화소의 크기도 다르겠죠? 화소의 크기에 따라서 10 by 10이라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어떤 데는 뭐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1미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어떤 거는 하나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즉, 화소의 그 좌우 비율에 따라서 또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10 곱하기 10픽셀의 이미지를 그리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이 그리는 작업은 하드웨어 장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10 곱하기 10픽셀의 이미지를 그리려고 그러면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또 문제가 이러한 그 모니터의 종류가 굉장히 천차만별하다는 게또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도 새로운 모니터가 또 등장을 하고 있을 거고, 그쵸?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은 뭐냐면 이 DC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DC라는 개념이. 이 DC는 누가 제공하는 거냐면 OS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 OS가 내부적으로 그 부착되어져 있는 하드웨어에 정보를 가져와요. 아까 말한 뭐 DPI가 얼마냐, 화소의 좌우 비율이 얼마냐, 뭐 그런 정보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릴 때 곧바로 메모리를 모니터에다가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DC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나는 10 by 10 픽셀의 이미지를 그리길 원해. 그 정보를 여기 넘겨주면 이 DC가 실제로 이 하드웨어를 제어로 해서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에다가 무언가를 출력하는 작업은 항상 이 DC를 통해서 제어를 해야 됩니다. DC는 결국 아웃풋 디바이스에 대한 그 제어를 하는 그런 객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웃풋 장비에는 우리가 말하는 모니터가 대표적이고요. 또 프린터도 그런 장비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프린터에다 이미지를 출력하는 작업도 역시 DC를 통해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해서 그 인쇄하는 형태의 화일이 있어요. 인쇄 전용 화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출력을 하긴 하는데 화일 형태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도 출력만 하기 때문에 DC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를 출력을 해야 된다. 어느 장비에다 출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아, DC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DC는 이제 종류가 좀 세분화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클라이언트 DC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DC는 뭐냐면 윈도우가 있어요. 윈도우가 있고 메뉴바도 있고요. 상태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외곽에 이제 프레임도 있죠. 그리고 이 중간에 실제 데이터가 표현되는 부분이 있죠. 이걸 클라이언트 영역이라고 불러요. 클라이언트 에리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클라이언트 에리어 요 내부에 있는 거를에다가 뭔가 여기 있는 요 영역 안에다가 뭔가를 출력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DC를 사용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 DC에다 데이터를 그리게 되면 그 데이터가 이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우리 클라이언트 영역 내에서만 표현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DC는 결국 이 내부 윈도우의 내부에 있는 쪽에 그 모니터, 그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제어 핸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버퍼블 DC라는 게 있어요. 버퍼블 DC는 그 클라이언트 DC하고 호환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 실제 메모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일반 메모리에 존재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게 클라이언트 영역이 10 곱하기 10에 100 곱하기 100을 할까요? 100 곱하기 100에 그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클라이언트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72dpi이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72dpi에다가 4바이트 메모리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뭐 필요할 거라고요. 그런 거를 이 클라이언트 DC가 내부에 감싸고 있는데 이 버퍼블 DC를 만들게 되면 요만큼의 메모리 영역을 얘가 가져다가 확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막 그리게 되면 마치 여기에 그리는 것처럼 똑같이 메모리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얘는 메모리에 있는 거니까 실제 얘한테다가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즉, 그래서 이 버퍼블 DC를 뭐라냐면 클라이언트 DC한 호환 DC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모리상에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클라이언트 DC에다 최종적으로 넣어주는데 그 중간 작업을 여기다 작업해서 한 번에 넘겨주는 거죠. 왜 이제 이런 일을 하냐면 클라이언트 DC에다 곧바로 예를 들어서 뭔가를 그린다. 뭐 점을 만 개를 그린다. 클라이언트 DC를 통해서. 근데 그리고 있는 중간에 모니터가 리플래시 되어지면 만 개를 안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그리고 있는 화면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왜냐면 클라이언트 DC에다가 뭔가를 쓴다는 소리는 곧바로 모니터로 전송을 해버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모니터가 리프레시 되어지면 중간에 그리고 있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 버퍼블 DC를 이용하게 되면 메모리 레벨에서 그리다가 최종적으로 복사만 하니까 복사하는 동안에만 리프레시가 안 되면 그리고 있는 것이 안 보이겠죠? 즉 버퍼블 DC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 그리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즉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복사하고 있는데 리플래시 되면 보이겠죠? 그쵸? 완벽하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데이터 뭐만 개를 그리는 만 개를 그릴 때나 천 개를 그릴 때나 복사하는 연산은 똑같을 테니까, 복사 비용은 똑같을 테니까 데이터의 복잡도에 무관하게 무관한 속도로 DC로 보내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부분이 좀 최소화될 거고. 데이터가 많거나 적거나 무관하게 일정한 속도로 데이터를 보내므로써 깜빡거리는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연산 비용을 따진다면은 데이터를 곧바로 DC에 안 그리고 메모리 DC에다, 그 버퍼블드 DC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다시 옮겨주기 때문에 실제 연산 비용은 더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나 깜빡거리는 부분은 좀 최소화될 거고요. 그 일반적으로 복잡한 연산을 통한 그려지는 거, 뭐, 벡터를 그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버퍼블드 DC에다가 1차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과, 뭐, 벡터 이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안티알리아싱 이런 거다 먹이고 난 다음에 최종 결과 어디로 보내면 클라이언트 DC로 보내서 그리는 동안에 생기는 연산 비용을 이제 최소하게 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깜빡거리면 좀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 DC하고 버퍼블 DC는 서로 호환되는 관계다라는 거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 윈도우 DC입니다. 윈도우 DC는 우리가 아까 클라이언트 영역이랑 에리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거. 요거도 포함해서 밖에 프레임까지 다 포함. 전체 윈도우. 프레임도 포함하고 메뉴도 포함하고 스테이트바, 상태바도 포함해가 전체를 다 제어하도록 하는 것이 윈도우 DC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DC를 통해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프레임을 변경한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하게 돼요. 뭐 상태바를 바꾼다든지요. 뭐 그럴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DC는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페인트 DC라는 게 있어요. 페인트 DC는 우리가 이제 페인트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페인트 이벤트를 호출할 때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치 로컬 DC 같은 건데, 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페인트 그 DC예요. 그걸 페인트 DC라고 부르는데, 이 페인트 DC는 클라이언트 에어리어에 대한 DC입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 DC라고 있었잖아요. 걔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얘는 오직 어디서만 사용할 수가 있냐면, 페인트 이벤트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펄펄드 페인트 DC는 역시 페인트 DC에 대한 호환된 메모리 DC입니다. 역시 이 이벤트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페인트 이벤트 내에서 펄펄드 페인트 DC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페인트 DC나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DC, 그 다음 윈도우 DC 이런 것들은 윈도우의 사이즈가 변경이 되어지거나 이러면 내부 메모리 양이 달라지겠죠, 그쵸? 내부 사용하는 메모리 그 양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은 10x10의 그 윈도우하고 1000x1000의 윈도우하고 메모리를 똑같은 윈도우를 사용한다, 그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뭐 클라이언트 DC나 이거를 버퍼드 DC를 미리 메모리 확보를 하고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분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 사용상 좀 주의사항이 조금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린 DC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린 DC는 모니터 전체입니다. 모니터 전체. 모니터 전체를 대표하는 DC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캡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스크린 DC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제들 중에 그 바탕화면 이미지를 캡처할 때이 스크린 DC를 한번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 빗블리드라는 명령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빗블리드라는 명령어는 그 DC와 DC 사이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죠. 왜 그렇게 되냐면, DC마다 아까 말한 그 하드웨어 속성이 다 다르잖아요. 하드웨어 속성이 다르니까 복사할 때 일반적으로 뭐 카피라든 이런 명령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 빗블리드와 같은 DC 간의 그 호환을 유지해주는 명령을 사용해야 돼요. 자, 메모리 DC라는 게 있습니다. 자, 메모리 DC는 비트맵에 대한 그 DC예요. 요거는 순수하게 메모리에만 존재를 합니다. 메모리에 이렇게 메모리를 실제 메모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모리 DC에다가 뭔가를 그리거나 그러면 이게 뭐 비트맵이나 이런 걸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DC에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비트맵을 대표하는 DC가 돼요. 그래서 이게 비트맵이 DC가 되니까 빗블리드나 이런 명령을 통해서 이 스크린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메모리 DC로 옮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쵸? 거꾸로 메모리 DC에다가 이미지를 그려주고 그 이미지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는 그 메모리 DC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DC로 보내기 전에 메모리 DC를 통해서 뭐 비트맵이나 이런 걸 조작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조작된 결과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스크린 DC로 보내거나 아니면 저 위에 있는 뭐 클라이언트 DC로 보낸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DC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이제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메타 파일 DC라는 게 있는데, 메타 파일 DC는 그 메타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종의 그 윈도우나 macOS에 사용하는 건데, 그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벡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것도 역시 메타 파일 DC를 통해서 그려줄 수가 있어요. 뭐 선을 그린다, 원을 그린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DC이기 때문에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DC로 빗블리드나 이런 명령을 통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자, 프린트 DC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프린터를 의미합니다. 프린터마다 프린터 DC를 하나씩 이렇게 설정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린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려주거나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프린터로 출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요. 포스트 스크립트 DC는 이제 PSY라는 게 있어요. 그 프린터하고 프린터 우리가 프린터로 인쇄하듯이 화일로 인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때 사용하는 게 포스트 스크립트 DC, 그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화일인데, 그럴 때 이제 포스트 스크립트 DC를 이용해서
그 어떤 거를 출력해주면 활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미지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스크립트 화형들은 또 프린터하고 호환이 되어져요. 그래서 화형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은 인쇄물로 뽑을 때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그런 거 만들 때 역시 포스트스크립트 DC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DC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DC라는 거는 결국 말하면 우리가 모니터 상에 우리가 10x10의 10픽셀 곱하기 10픽셀의 이미지를 그리는 작업은 최종적으로 하드웨어에 출력이 되어진다. 그런데 그 하드웨어마다 하드웨어적인 특성이 천차만별하다. 그래서 하드웨어에다 출력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메모리 복사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DC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 DC는 내부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거를 정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DC는 OS에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모니터의 종류라든지 제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무관하게 이 DC만 이용하게 되면 일관된 형태로 그 데이터를 그려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